그런 쇼케이스 순간인 게 그 이후 정말 많은 연습생들이 잘려. 30명이었는데 끝나면 15명까지 잘렸어. 최정예들이 데뷔하는 거. 그쵸 그쵸. 그 최정예들로 데뷔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경쟁을 하는. 아 근데 진짜 케이팝은 시스템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체계적이고 제가 받는 그냥 기억나는 수업 다 얘기해볼게요. 보컬, 랩, 댄스, 연기, 인성, 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 피아노, 젬베도 가르쳤었고 미디, 작곡, 스피치 알려주셨고 특별 강의로 음향 장비, 뭐 크리에이티브 수업, 패션 수업이 있었고 네, 저희는 그 현직 스타일리스트 중에 유명하신 분이 와서 이제 저희들한테 약 한 몇십만 원씩 주어주시고 같이 쇼핑해봐 그러고 쇼핑해서 다시 모여서 그 착장을 입고 만나요. 그 다음에 1등을 뽑아요. 제가 첫 펜타곤 패션 배틀에서 1등을 했거든요. 오, 아니 오늘도 패션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겠다. 정말 무슨 친구들 만나거나 그냥 무조건 곡 작업 아니면 그림 그리고 영화 많이 보고. 네네, 거의 집보다 여기 더 많이 봤어요. 네네, 숙소보다 여기 더 많이 진짜 좋은 회사. 회사란 자고로 욕을 먹기 쉬운 곳이잖아요. 저는 사실 저희 회사는 정말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진심으로 저희가 되기를 바라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되게 인정을 해주고 믿어주는 회사예요, 저희 회사는. 그쵸. 그 피셜이 그렇죠. 알고 보니까 시인 개발. 여러분 오디션이 시원해서 지금 이렇게 잘 잘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 마마보이, 파파보이 같은 최고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중에 엄마 아빠 같은 부모님이 될 수 있을까? 그 아버님은 진짜 진짜 많이 사랑하세요. 일단 듣는 음악이 펜타곤 음악밖에 없어서 음악을 워낙 좋아하시는데도 주무실 때도 항상 들어놓으시고 제 스케줄 안 보시는 거 하나도 없고 저 악플 달릴 때도 악플까지 다 읽으시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악플을 달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 상처 주는 건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 마음 아프지 않게 안 보이는 데서 저한테 손편지라든지 아니면 뭐 킹덤을 네 맞아요. 자기 우는 모습이 많이 부착돼. 네 눈물이 진짜 많아요. 그만 울고 싶어. 저는 그 영화에서 보면 또륵 이런 거 있잖아요. 전 큰 거 잘 못해요. 뭐야 우열을 하면 울면은 좀 많이 우는 스타일인데 Love you. Bye-bye.